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영등포 쪽으로 나왔는데 오늘 영등포 쪽으로 온 이유는 제가 이제 영화 하나 오늘 보려고 나왔어요. 네, 영화 시간대가 맞는 쪽이 이쪽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. 나머지는 되게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오늘 네, 장소를 이쪽으로 정하게 됐어요. 네, 오늘 영화 리뷰와는 좀 별개로 네, 여기 영등포 신세계에 여기 네, 유니클로가 있는데 네, 그래도 뭐 옷을 입으려고 오는 사람 있네. 한 명 있네요. 한 명 있고 아, 몇 명 있네. 역시 요즘 그 불매운동 그 여파 때문에 사람은 진짜 없어요. 사람은 진짜 없는데 근데 올 사람은 오는 것 같아. 뭐 자기는 욕먹든 말든 상관없다 이건가? 네, 저는 지금 안 입고 있거든요. 네, 지금은 네, 아주 여기 큼지막하게 현수막이 걸려있네요. 사실 저 영화 보러 왔거든요, 나란 말싸미. 근데 지금 저 영화가 지금 그 뉴스 인터넷상에서 이게 뭐 왜곡한 게 겁나게 많다,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왜곡했길래 그렇게 쌍욕을 먹는 걸까, 그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궁금증을 싹 풀어드리고 네, 저는 흑우가 되려고 왔어요. 네, 저는 오늘 흑우 되려고 영화 보는 거고, 그리고 제가 올라가기 전에 네, 별다방 들러서 네, 커피나 좀 한 잔 좀 챙겨서 갈게요. 그 생일 때문에 한 잔 공짜로 마실 수 있는데 그거 좀 써야 돼가지고 네, 일단은 별다방에는 너무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앉을 수는 있었는데 찍기에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어차피 저는 텀블러에 담았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그 CGV가 있는 좀 층으로 먼저 4층으로 먼저 올라가도록 할게요. 안 그래도 여기 교보문고 지금 여기도 제 임시매장으로 옮겨놨다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여기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뭐 이것도 마저 리뷰하고 뭐 영화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. 제가 보통 저는 영화 볼 때 그냥 뭐 커피 한 잔 정도 이거 들고 들어가서 보거든요. 근데 유효기간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네, 제가 이거 나름 CGV에 그 CJ1 포인트가 연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사랑하는 고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. 생일 콤보를 무료로 준대요. 그래서 이거 쿠폰 그 가서 한번 쓰도록 할게요. 딱 오늘까지더라. 나 이거 오늘 영화 보러 왔어야 됐네. 네, 그래서 네, 저는 오늘 이거 생일 콤보까지 갖고 영화를 보러 가도록 하겠어요. 네, 이 키오스크로 쓴다고 하네요. 어, 생일 콤보 쿠폰 바코드 쓸 수 있네요. 스캐너. 아, 귀찮아. 스캔이 안 돼. 번호를 입력할게요. 3. 아, 이렇게 고를 수 있구나. 오, 상품을 채워달래요? 오, 나 커피도 있는데 콜라도 해? 잠깐만. 그러면 트위는 무슨 맛이지? 네, 단 걸로 먹을게요. 그리고 콜라.
콜라, 음료, 음료. 술은 안 주는구나. 콩콜라. 잠깐만. 아, 콜라 두 잔이야? 콜라가 두 잔이네요. 알았어. 이게 원래 8,500원인데 저는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. 네, 이렇게 되네요. 뭐 복잡. 네. 생일 콤보라고 할 때부터 뭔가 불안했는데 음료가 두 잔이었어요. 음료가 두 잔이었어요. 네, 저 혼자 마실 거고요. 뭐 영화 상영 시간까지 시간 많으니까. 네. 하필 혼자 들고 가네요. 네. 생일 콤보를 혼자서 먹어봤다. 뭐 그렇다고 해요. 네. 그러면 저는 오늘 정말 원래 이거 생일 콤보가 8,500원인데 저는 이거 쿠폰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공짜로 먹는 거니까 오늘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가지만 나름 흐구리뷰. 네, 아직 영화 볼 때까지 시간 좀 많이 남았으니까요. 네, 저는 이따가 좀 야금야금 좀 먹다가 영화 보러 들어갈게요. 네,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집 근처까지 왔는데요. 사실 영화관 앞에서 좀 이제 클로징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타임스퀘어가 그 시간에 이제 영업이 다 끝나가는 시간대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네 비가 와가지고 좀 뭔가 거기서 클로징하기가 좀 그랬어요. 뭐 그렇다 보니 일단은 제가 그 집에 가서 좀 씻고 방송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송 켜서 이제 그 오도록 할게요. 이렇게 방송 켜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길래 진짜 할 말이 많아요. 그 정말 왜곡한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야. 한두 가지였으면 내가 영화관 앞에서 그냥 그 클로징하고 끝냈겠죠. 응. 아이고 씨. 그래서 영화관에서 클로징할 게 아니어가지고 네 집에 가서 그냥 아예 그냥 방송 켜고 클로징을 할게요.